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시 2023년 예산 규모 147억원이죠. 지난해보다 2,276억원, 7.1%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인시 최초로 3조원 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민생을 위하고 기존과 예산을 깨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을 2023년 용인시 시장은 이렇게 네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은 키우는 시장, 먹히는 시장, 넓히는 시장, 지키는 시장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시를 반도체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 것이고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제2용인 테크노밸리, 기후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삼성 미래 연구단지 등 이 조성을 통해서 우리 용인의 반도체 역량을 키울 생각이고 양질의 일자리, 8만 3천여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LT를 완성을 해서 미국 실리콘 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해 나가는 기틀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열중을 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연결, 확장, 전강선 연장 등 반도체 발전을 촉진할 교통망 중에 올해에도 시설을 나갈 생각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이 일대 35만 제곱미터를 새롭게 개발해서 반도체 소장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벨트 산업 위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유망한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용인의 소부장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기업과 함께 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기업들이 용인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허가에 있어서 좀 더 신속성을 기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 상업단지 용적률 특례를 적용을 해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고등학교 건설을 위해서 신설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내 대학의 반도체 대학학과 해설 대학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미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국가의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반도체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1차 확보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클린룸 확대에 따른 2차 용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일도 열심히 추진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투자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관내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산업법인 건설원과협회 산하기관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전국 최초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선정비용을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반대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를 할 생각인데요.
그냥 PPT 보내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인 시민들께서 특히 우리 저인도의 시민들 대사를 강조하고 계시고 이번에 2023년도 예산 책정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 발전을 응원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교통이 우리 이천인구 쪽에서 확충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경강선 연장 참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지진안이죠. 지진안에 실패를 했고 5개년 뒤에 우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2026년 7월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제 임기는 2026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강선 연장을 위해서 좀 더 이 철도 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번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강선 연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백신공간 경전철로서 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하고 성남 수원 화성시장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서 4개 도시 시장들이 좀 합심해서 노력을 하자 했고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경기도 지사님과 또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권인 차량기지 확보 문제는 저는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강선 연장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화성 이산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교통망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PPT 자료와 제 지난해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통과가 됐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의 고속도로가 또 생기게 되는데 우리 용인역 주변에 안심전용장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고 고속도로 상부에는 보행자 다리를 연결해서 GTX에서 고속도로 물론 버스와 지하철을 편안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공버스인 광역버스 12개 노선 171대의 면허권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광역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서울시와 경찰 협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용 수요에 맞는 공공버스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대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 재건축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과 그 주변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재생 분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국비 155억 원, 도비 32억 원 합쳐서 186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35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성 마곡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도 추진해서 도시 혁신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보림 1, 상가 1, 신가 2, 이동 2, 흥덕산 1구역
또 도로 개설과 정비 주차장 확충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지 12곳, 재개발 대상지 8곳, 소규모 정비와 치환 2곳 등에는 찾아가는 재개발, 재건축 소통인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특례시는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용인특례시가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전동에 산천환경교육센터를 개관을 하고 생활 속의 환경교육 실천, 환경생태학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용인 에코타운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도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용인시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1조 791억 원입니다. 시 최초로 복지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진 않지만 이 예산으로 좀 더 복지망을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정에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출산용품 지원을 15만 원으로 확대하며 부모 급여를 월 최대 7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청년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을 해서 청년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맞춤 웰에이징 센터 운영은 고갈 다목적 복지에 관한 보수 중축을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심을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와 연동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용고 사망자들에게는 공공장례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확인하면 그들에게 긴급히 주택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복지 연구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지난해 만나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해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것도 계속 챙겨서 우리 용인의 토지 가격 적용률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3.1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리 지역센터 건립을 추진을 할 것이고요. 상현동 1호에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동호 축구장, 동백 농구장 등 도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좀 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가 국비 지원을 받는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을 지금 막 시작했는데 이것도 좀 챙겨서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흥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11월에는 수지구에 창의과학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역북동 보훈회관, 기흥중 내 다목적 체육시설, 영덕 1 근린공원 도서관도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생활 SOC가 2026년까지 모두 13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좀 더 세심한 흥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이나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탈면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집중호흡 후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감리 업무 실태를 점검해서 공동주택 건설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노후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지원을 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 병원 등과 함께 구축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새 비전, 또 이 비전까지 포함을 해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우리 공직자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들과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들이 부정하는 것을 지적도 해주시고 또 충고도 해주시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의견 제시를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걸로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뜻하신 설계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